안녕하세요. 오늘은 347제곱미터 105평형의 면적에 13개의 룸을 갖춘 시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공간을 어떤 시설로 사용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부탁드릴게요.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오늘 소개 물건이 위치해 있는 2층 같은 3층 건물 자유회관입니다. 면적 347제곱미터 105평형 3층의 시설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50만원, 시설관리금 1억의 양도권인데 에이 양도구만 하며 나가게 하지 마시고 보시면서 여따 뭐하면 좋을래나 댓글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자유회관의 위치이고요. 서쪽 도보 5분 거리 이내에 실내 수영장이 있는 호암체육관과 호암지 호수공원이 있고 동쪽으로는 주택지네요. 3층 입구 계단입니다. 공용 화장실이고요. 공용 샤워실이고요. 관리실이고요. 공용 거실이고요. 거실 기준 동쪽편 복도이고요. 거실 기준 서쪽편 복도이고요. 서쪽편 복도 끝에서 거실 쪽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공용 주방이고요. 찜질방으로 이용 중인 룸이고요. 상품 진열실로 이용 중인 룸이고요. 독서텔로 이용 중인 룸이고요. 두 개의 룸을 튼 더블 룸입니다. 제가 촬영 중인 이곳은 충주시 지연동 1010번지이고요. 앞의 건물은 교육연구시설이 주 용도로 되어 있는 자유회관입니다. 이쪽은 충주의 최중심부인 성서, 성내, 중의 충인동 방향이고요. 도보로 약 10여분 거리에 위치하네요. 건물의 서쪽편인 요 언덕은 근린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고요. 도보로 5분 거리에 충주의 산책 명소인 호암 호수공원이 위치합니다. 이쪽으로 5분을 사부작사부작 걷다 보면 호암지 공원이 나오는 거고요. 그 전에 바로 요 왼쪽 코앞에 충주의 명문고 충주고가 있는데요. 제가 굳이 충주고가 코앞에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요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1993년에 준공된 3층 건물인데요. 남쪽에 접한 도로를 기준하면 3층이 되겠고 요 서쪽에 접한 도로를 기준하면 2층이 되겠습니다. 이제 2층 같은 3층 내부 보시러 가볼까요? 계단을 통해 1층 같은 2층에서 2층 같은 3층으로 올라왔고요. 현관 앞에 잠금장치가 있는 40개의 신발장이 있는데요. 예전에 충주고 학생들이 독서텔로 사용되었어서 그런 거고요. 현관 안쪽의 정면은 마치 가정집 같은 분위기인데 왼쪽으로 이렇게 넓지는 않으나 공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오른쪽엔 이렇게 세면대와 함께 10여 개의 샤워기가 보이는 공용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네요. 현관 오른쪽의 이 공간은 관리실의 공간이고요. 면적은 약 13제곱미터, 4평형 정도로 서쪽에 커다란 창이 나 있네요.
이제 미닫이 중문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언뜻 보면 주택의 거실과 아주 비슷한 느낌이죠. 요 3층에 있는 13개의 룸을 이용하는 분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용 거실인 셈일 테고요. 남쪽으로 커다란 창이 나 있네요. 이 공간은 13개 룸 중 하나로 벽면과 천정을 편백나무로 마감해서 찜질방으로 이용 중인 공간입니다. 이 3층의 면적은 347제곱미터로 105평형의 면적이고요. 운영주께서 텅 빈 공간을 당시 고교 선발제이던 충주고 학생들이 니드에 맞춰 독서텔로 설치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수년간 독서텔로 운영하면서 수익이 나름 괜찮았었는데 충주고가 고교 평준화 시행이 되면서 수익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주께서는 이 공간을 계속 독서텔, 살짝 고시텔, 파격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바꿔볼까 고민을 하시는 중인데요. 시청자분들 중에 독서텔, 고시텔, 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하여 이 공간을 이런 업종으로 영업을 하면 수익이 괜찮겠다 싶은 수익형 활용 아이디어를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더 나아가 수익형 활용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께서 요 3층의 공간을 양수받아 새로운 스타일로 영업을 하여 수익을 올린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간은 룸 2개를 튼 더블룸이고요. 3층의 총 13개 룸 중에 요런 더블룸이 2개가 있습니다. 이 룸은 딱 봐도 독서텔이 컨셉이죠. 남쪽으로 창이 나 있고요. 3층에는 이런 사이즈의 룸이 11개가 있는 겁니다. 이 3층의 난방은 룸별 개별 방식으로 전기 판넬을 사용하고 있고요. 냉방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굳이 에어컨이 없어도 덥다는 학생 한 명도 못 봤다는 게 운영주분이 말씀이시네요. 복도의 천정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와 스프링쿨러가 보이실 텐데요. 소방안전법에 근거해 많은 비용을 들여 설치한 것이라 하시네요. 서쪽편의 복도를 둘러보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고요. 요 룸도 11개 룸 중에 하나인데 상품 진열 공간으로 이용 중이네요. 이쪽은 거실을 기준하여 동쪽편의 복도가 되겠고요. 복도 왼쪽 끝으로 공용 주방의 공간이 보이는데요. 이 룸이 11개의 룸수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헷갈리네요. 이렇게 해서 2층 같은 3층의 면적 347제곱미터 105평형에 작은 룸 11개와 큰 룸 2개 그리고 공용 샤워실과 화장실이 설치된 최근까지 독서텔로 사용되던 건물의 내부를 다 둘러보셨는데요.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수익성 시설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주시면 이 시설을 양도하는데 제가 참고할 거고요. 영상을 보시고 딱 내가 찾던 컨셉의 시설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께서는 바로 연락주세요. 저는 지금 3층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다시피 하는 옥성으로 오르는 중인데요. 옥상의 한켠에 있는 내부 창고를 세탁실로 사용하고 있네요. 옥상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고요. 옥상의 방수 처리가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이 자유회관 건물이 위치가 약간의 고지대인지라 사방으로 보여지는 뷰가 시원스러운 편이고 또한 야경도 그리 나쁘지 않고요. 이 시원스러운 옥상의 뷰에 더해
호암 호수공원으로부터 도보 5분 거리라는 이점과 충주 전통시장으로부터 도보 10여분 거리라는 장점을 살려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게 운영주분의 구상이신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기다릴 거고요.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50만원, 시설관리금 1억으로 양수 가능한 본건물 3층의 시설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실행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실 분의 연락 또한 기다리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